안녕하세요.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. 금일 준비한 영상은 방사선 투과 검사에 있어서 잘 다루지 않는 SD라는 결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. 어디 가서 배워야지. 손선생 용접교실. 이 표면 결함 같은 경우도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표면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도 용접사 결함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더라도 같이 일을 도와주시는 배관사나 배관 보조분이 이 배관 파이프를 이렇게 처음에 내경 안에 이면을 갈다가 초크 그라인더가 튀거나 해서 데미지를 먹을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외경에서 이 베벨링을 치거나 이런 걸 하다가 배관 외부가 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, 혹은 용접을 하면서 우리가 튀그 용접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크 용접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아크 스트라이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외경에 데미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이런 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.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초보분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표면 육상하는 방법, RP 검사가 있는 제품에도 육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를 오늘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Sharing stories that we never had.